운송초등학교 학생들이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을 찾아 뉴스 앵커 실습 등 방송 체험 활동을 가졌습니다. 부산 고속철도 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는 철도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신병근 기자입니다. 운송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실제 뉴스를 제작하는 앵커석에 앉아 직접 뉴스를 진행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TU 정권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뉴스 진행이 조금 어색하지만 재밌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뉴스 체험도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저 꿈이 아나운서여가지고 오늘 체험활동 통해서 많은 걸 배워간 것 같아요. 앵커 체험 전 교육장에서는 기자, PD, 아나운서, 카메라 감독, 작가 등 방송국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체험 위주의 진로 탐색 교육이 필요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앵커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많이 길러지고 또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좋은 체험들이 보편화되게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체험을 마친 학생들은 부산역으로 이동해 철도 운행 체험 활동도 가졌습니다. 철도 시설을 둘러보고 부산 고속철도 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실제 기관사들이 모의 주행하는 가상 공간의 열차를 운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기억했던 것은 본인이 학교를 계속 상위 학교로 올라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 가운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활동 확대를 위해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